쉬어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간호지식 1분 간호지식입니다. 오늘은 신체보호대 적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. 하지 않으면 죄다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보호를 위해 신체보호대는 필요해요. 주로 손목, 발목, 가슴 세 군데를 많이 해요. 가슴은 그냥 침대틀 위 아래에 하나씩 고정하면 돼요. 손목과 발목은 먼저 감싼 다음 끈을 한 바퀴 돌려요. 그리고 한번 묶은 다음 끈을 침대틀에 묶어요. 매듭은 한번 묶고 고리를 만들어서 한 번에 풀 수 있게 조여줘요. 단 주의할 점은 손가락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여유는 있게 고정해야 해요.